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콩간부장입니다. 오늘은 WWE 이벤트를 하면서 알게 된 세 가지 간단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WWE 이벤트 던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전이 다섯 개의 종류가 있고 각각 일곱 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지 루비, 소울더스트, WWE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도전을 하게 되면 AP가 부족해서 충전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시간이 있을 때 각 던전에 6개의 스테이지까지만 클리어 해놓고 저녁 12시가 지나면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 AP가 여유가 있을 때 클리어해 놓으면 AP 충전 없이 이벤트 던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루비만 중요하신 분들은 첫 번째와 마지막 던전 클리어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WWE 교환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WE 코인이 많이 남으실 겁니다. 저도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필요한 캡슐이나 육각 레인보우 코어는 매일 구매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역시 네마블 똑똑합니다.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네요. 그래서 캡슐과 육각 레인보우 코어를 매일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코인 모아놓고 한 번에 다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캡슐이나 육각 레인보우 코어를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룰렛입니다. 과거에도 룰렛 이벤트가 있었죠. 과거에 생각 없이 AS 소울이 두 개가 나온 경우에는 세 개를 만들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작에 필요한 소울이 부족해서 루비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AS 소울이 나오면 바로 받고 파이터 제작 소울에만 집중을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현재 13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제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페이스로 볼 때 루비 사용 없이 파이터와 배틀카드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게 된 WWE 이벤트 간단 3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